요즘 할리우드 영화에 한국이 잇따라 무대로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영화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겠죠. 곽상은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디로 한글 간판이 즐비합니다. 익숙한 건물에 익숙한 얼굴. 맞네요, 한국. 미국에 사는 주인공이 서울에 나타난 괴수를 없애려 고군분투하는 내용의 이 영화는 10% 넘는 분량이 한국 배경입니다. Either was about to have my baby or I had just had my baby. So, you see it's the back of my head walking. It's not my head. 6월 개봉하는 이 할리우드 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한국 관객의 기대가 각별합니다. 주 무대는 미국이지만 서울과 강원도 정선, 춘천 등에서 일부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블록버스터 어벤져스도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등 한국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 영화 시장의 성장세와 국내 영화인들의 할리우드 진출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할리우드 자본이 한국으로 직접 투자도 하고 있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기에 우리 정부도 국내 촬영 때 발생한 비용의 20에서 25%를 지원하며 외국 영화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할리우드 영화에서 한국을 만나는 재미는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SBS 박상입니다.